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 왕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보이는 헛된 우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이었고 그 결과는 빛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와 권세와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주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는 바야흐로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의 그 유명한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게 아마 여호사밧에게 마음의 두려움을 갖다 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지만 그래도 세상은 세상으로 제압해야 된다는 생각.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 은혜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은 결국 세상의 것일 뿐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할 때 우리는 제일 못나 보입니다. 제일 자신 없습니다. 헛된 동맹을 맺지 말라, 혹은 천국을 지켜라. 북왕국 아합이 혼사를 제의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합은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끌어내렸습니다. 천국은 지옥의 인질이 되었고 그의 믿음은 불신앙의 인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을 같이 치러 가자 그러는데 여호사밧이 거절을 못합니다. 어리석은 여호사밧, 천국과 지옥을 샴 쌍둥이처럼 붙여놓으면 지옥이 감화될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서 죄와 부정성과 저주의 지옥을 어떻게 떼어낼까요? 그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을 대우하지 마십시오. 지옥이 주는 갈등과 무거움과 복잡함에서 떼어버리고 전속력으로 돌아서십시오. 아합과 결별하십시오. 은혜의 부여함과 믿음의 신실함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우리는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구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주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점잖은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늘 속으로 하는 생각은 뭡니까? 뭐 그럴까봐, 잘 모르겠어. 이 생각만 연습하던 사람이 환난 날에 부르짖지 못합니다. 이사야에서 58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목소리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죄는 뭐냐면 여호와를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주님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조되는 거예요. 예배처럼 승리하라. 이후에 여호사밧은 불신앙의 세력과 동맹을 맺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멋있어 보일 거라고 세상과도 잘 지내고 화평하고 또 타협과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데 호적에 당하고 다시는 그런 일에 보험들지 않습니다. 못나 보여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을 앞으로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예배처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전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행하며 살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에돔과 모압 암몬이 쳐들어올 때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앞에 모여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복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백성들은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은 핵무기보다도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처럼 예배하십시오. 예배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뜬구름과 같은 부정적인 얘기에 인질로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사기 충천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승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